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할 주제는 현재 시대가 블록 시점 시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제 관심 있는 테마가 비즈니스 미션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관계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에 대해서 좀 보면요. 불확실성 시대의 비즈니스 미션 이렇게 말할 때 그 단어의 뜻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불확실성이라는 말의 의미가요. 그러니까 미래는 과거의 연속성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 작년, 재작년을 봤을 때 올해와 내년을 예측할 수 있으면 이건 불확실성이 아니거든요. 불확실성이 과거와 미래가 단절됐다는 생각이거든요.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결정하는데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없는 거죠. 그게 불확실성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온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블랙스완이라고 나와요. 인상적이지 않은 블랙스완. 원래 스완은 백조거든요. 백조는 색깔이 하얀색인데 갑자기 어느 날 블랙이 까만 깃털의 백조가 발견되버린 거죠. 그 사람들이 당황했죠. 야, 누가 백조라고 했어? 그러니까 백조라는 단어가 우리 모두에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었는데 까만 깃털의 백조를 발견하는 순간 이게 블랙 스완 까만 백조 까만 백조 어색 또 고개는 마치 뭐 천동설 주동설 이런 것 같이 우리가 다 알고 모두가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어? 하고 이제 안 맞아버려 그런 예기치 않은 블랙 스완이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이 불확실성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블랙 스완이 생기면 이게 전체를 뭐 흔들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분으로 있으면 대세가 주도하면 좋은데 이 조그마한 생긴 이게 대세를 바꿔버리면 이런 어떤 다운스러운 상황이 블랙스완 아니죠. 불확실성의 의미 속에 숨어있는 연구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회원의 바람 그 안성프 박사 미래학자인데 그가 썼던 용어가 이제 터블런스 이론이라고 했는데 회원의 바람이었는데 회원의 바람의 특징이 구경하는 사람 되게 경치가 좋아요. 그게 되게 자연의 현상은 대단해. 근데 해월의 바람 속에 들어가 버리면 완전 이제 풍기 박산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해월의 바람 지나는 폭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길 따라서 해월의 바람 싹 지나고 나면 그 지나간 자는 초토화 되버리는데 바로 그 옆에 아무런 언제 무슨 일이 있는지. 현재 우리가 시대가 잘못되면 다 큰일 나게 돼요. 근데 지금 보면 그 명절 때 되거나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되면 고속도로 꽉 하고 공항이 꽉 찬 거죠. 그러니까 불황이라고 하죠. 2017년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 불황이라고 말해요. 다 걱정하잖아요. 경제에 대해서 아주 걱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보거나 명절 때 공휴일을 딱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이 부자가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환경도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래서 이제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는 이런 시대니까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렇게 맡기도 하고 전혀 안 맡기도 하는 거죠. 약간 안 맞는 거고 완전히 안 맞는 거죠. 이런 어떤 모습이 불확실성. 얼마 전에 업체랑 방문을 했는데요. 그 회사가 2017년 대비 2016년 대비 2017년 매출의 10%더라고요. 제조 공장에서 매출이 90%가 삭감되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과 하나님 중심으로 특히 성령 중심, 성령의 함께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쓰는 용어가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청지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사용된 사람이 이루는 일은 도저히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역사들. 그게 이제 생각 알바트로스.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시대가 2017년 시대가 완전히 물질주의 시대,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부분, 하나님 대신 더 높게 보시면 우선 모든 것은 우상 숭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배치하는 것, 물질을 극복하는 것, 그러니까 부귀 영화 명의 권세, 파워 이런 모든 것 전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은 전부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착기하게 미션 어떤 모습이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감추고 있는 것이 불확실한 시대의 비즈니스 미션이라는 생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어가 품고 있는 이미지가 이런 것들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전략 How to 어떻게 하면 좋지? 전략이라는 단어는 우리 말로 쉽게 해서는 되는 방법 이런 시대에 어떻게 되는 방법이지? 저의 제안은 오늘 결론을 따르면 인재 양성이야. 그 쓰는 영어 중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공장 혁신하고 생산 혁신 공장 혁신할 때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누거든요. 1단계는 뭐냐면요, 공장 안에서 합리적인 행위들을 말해요. 그래서 쓰는 단어 표준화 같은 걸 말하거든요. 근데 2단계는 뭐냐면 공장 안에서 표준화된 사람인데 사람은 이성만 있는 게 아니라 감성도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에 대한 거 있잖아요. 인센티브에 대한 거, 또 사기 양해에 대한 거, 모랄. 이걸 고려해야 되는 게 두 번째. 그러니까 너무 과학적으로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자동화만 하지 말고 사람이라는데 사람에 대한 요소를 고려하는 게 두 번째거든요. 세 번째는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남보다 잘하는 상대평가에 대한 걸 봐야 된다는 거죠. 남보다. 그래서 나오는 거지 경쩡, 비교 우위. 그러니까 세 번째거든요. 근데 네 번째가 뭐냐면요, 그렇게 다 갖췄는데 불구하고 불확실해버리면 결국은 비전과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까? 비행기 타고 갈까? 기차 타고 갈까? 버스 타고 갈까? 승용차 운전해서 갈까? 아니면 남의 차 빌려 타고 갈까? 그렇죠? 근데 혹시성이 아니고 변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시간 내에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부산역 광장에서 만나자 하고 끝내는 거야. 각자 알아서 가는 거죠. 그럼 그 가는 사람이 한 그 목표를 다시 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확실성 시대에 비즈니스 인생은 어떻게 하는 거야? 리더 양성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교과서가 없다는 거야. 다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업종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당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불확실한 시대의 비즈니스 시대에게 답이 없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가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뚫고 나가는 리더 양성하는 거. 그게 이제 양성이에요. 우리 사람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람만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비즈니스에서 미션을 할 만한 사람을 양성하는 것, 그 사람을 우리가 돕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고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이제 불확실한 시대 비즈니스 미션의 뚜렷한 유일한 전략이라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비즈니스가 되려면, 비즈니스가 되려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수익성이 더 있어야 된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 사양 산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양 기업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이건 안 됩니다. 이쪽은 안 돼.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사양 산업이라 하더라도 잘 되는 지금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사업가 만들기. 제가 돈벌 수 있는 사람 만드는 얘기. 비즈니스 만드는 사람. 그래서 결국 사람 키우기. 이제 양성이. 그러니까 비즈니스 돼야 되고 미션이 되려면, 이제 미션. 비즈니스 되기 미션 되기. 비즈니스 미션이. 미션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미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 우리를 통해서 배출된 동역자, 우리의 어떤 그런 사업을 어떤 사람입니까? 부르심의 순종에 믿음의 조상 같은 아브라함 특성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잖아요. 그는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특조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콜라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이제 곤란하고 어떻게 미안해 하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선발대로 보내서 내가 먼저 와서 땅 잡고 있었던 말입니까? 라고 선비를 말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업가가 미션 이라고 한다면 그 미션에 대해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부르심의 순종에 믿음의 조상으로 특성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요셉같이 그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이끌려가는 또 하나님께 소통하게 해주는 그렇죠? 그 순리대로 풀어가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으면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인도했으면 항상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요셉같은 믿음의 상자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거죠. 다윗은 상을 보면서 나의 반석, 나의 목자, 만군의 하나님이죠. 그가 골리앗과 전쟁할 때 싸울 때 그가 썼던 단어가 뭐냐면 감히 만군의 하나님밖에 어떻게 저 사람이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엄청 크게 생각하거든요. 크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할 때 매우 강하고 도전을 가져요. 다윗의 어떤 만군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안 됐죠. 우리 사람 같으면 자기 성과를 낼 거예요.
돈도 있고 성공했고 왕이 되고 다 했으니까 집 지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이루어지는 그 마무리를 다음 순서 옮겼네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하나님을 좀 어떻게 보면 두려워했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믿음으로 뜻을 정했잖아요. 상황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뜻을 정했던 사람이고 결단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뭐 이게 모함 참소를 받았을 때 하루에 세 번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걸 보고 참소했잖아요. 계속 기도하면 죽을 거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다윗의 모습이죠.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메섹도서에 부르셨네요. 그리고 이방인을 사도로 세웠네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도 했네요. 그는 비즈니스맨이었네요. 텐트 메이커였네요. 자비량이었네요. 그러면서도 있는 곳곳에서 그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계속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비니스는 비니스로서의 어떤 그 어떤 완숙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미셔너리로서의 어떤 또 태도를 했는 게 이게 성경에 나타난 인물에 대해서 썼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인재 양성 이 인재는 뭐한가 사업도 잘하면서 이런 어떤 영성이랄까 신앙적인 태도를 잘 적절하게 조화롭게 가지고 있는 성숙된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 주변에 이제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름을 적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어느 레벨로 넘어가서 100점 받는 80점이라고 본다면 근데 우리 앞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치우치는 부족함이 다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80점이 쿠탄이라고 생각한다면 50점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4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50점을 8점 되게 90점 되게 이렇게 좀 도전시키고 계속 성숙해지도록 갖추도록 양성 키우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을 이제 제가 인재 양성. 우리 모두 나름대로 신화 비즈니스에 참여 안 한 것도 아니고 미션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 저 완숙도가 하나의 이런 모습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키워줘야겠다, 도와줘야겠다, 육성해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썼던 단어가 인재 양성. 이렇게 이제 수준이 좋아지면 어디다 내놓더라고요. 뭐 이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성숙되면 그 자립적인 신앙이 될 수 있고 어디다 던지더라도 뿌리 내릴 수가 있고 잘할 수가 있고 꽃도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립적인 비즈 미션의 어떤 사업가 사람을 양성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 부족한 점에 대한 노출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요새 비즈 스쿨에서 가져온다는데 교영 마인드와 영성 마인드가 성숙한 프로는 이제 우리 요셉 비즈니스쿨이 두 축이잖아요. 하나는 비즈니스죠. 교영 마인드, 사업 계획서, 사업 또 하나는 영성, 크리스찬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성 마인드 이것에도 성숙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우리가 겪는 프로그램, 요셉 비즈니스쿨의 프로그램은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해서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이 3개월, 6개월, 1년도 안 된 시간에 성숙될 수 있겠냐는 데 대한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오랫동안 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를 본다면 저는 비즈니스를 경영에 대한 부분은 저는 직장 경영에 대부분 만 10년 있거든요. 컨설팅 경력이 1992년 이렇게 했으니까 26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10년보다 20년에서 한 35년을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3개월, 6개월, 1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그 경험이 있잖아요. 축적된 게 그게 축적이 거죠. 이론이 아니고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벤처기업 해외 컨설팅 처음으로 해서 한국 기술 투자로 그 투자하다가 벤처기업을 했는데 제가 스스로 반납했거든요. 벤처기업증 있잖아요. 반납했죠. 사업하고 이게 오늘 또 뭐 나오면 투자 우리 기회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자격증을 투자했지만 투자라는 게 만만치가 않죠. 실패를 여러 번 했죠. 한 번이 아닙니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직원이기 때문에 엄청 힘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만날 때는 되게 영원히 평생 가치라고 생각하는 게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 경영에서 캐시프로의 어려움들 있죠. 그런 모든 걸 통해서 과연 작지만 알차게 잘 돌아가는 회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엄청난 실패를 통해서 많은 걸 알게 되는 과정을 필요한데 이게 하나쯤에 되는 건가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는 대학 시절에 4년 동안 ESF라고 한국기독대학위원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평신도 성경선생이 되는 훈련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직장 선교에 1980년 이후부터 1991년까지 만 10년 동안 회사 신임 활동 했었거든요. 신임을 조직하는 거, 또하는 거, 신임 회장으로서 직장 선교에 대해서 했었죠. 제가 ESF 출신이다 보니까 ESF의 그 해외 선교부가 있고 해외 선교사를 파송됐었거든요. 1992년부터 오늘까지 한 거의 한 25년 동안 계속 ESF 출신 모든 해외 선교사를 뒷바라는 일이죠. 참여를 해왔거든요.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디넥트라는 헬스는 조명같이 저에게 찾아오는 벤처 청년들이잖아요. 그들을 신앙적으로 사업 펜션에 어떻게 사업을 좋은 것인가 해서 멘토링했던 처음입니다. 아드라 문제 하루가 아니거든요. 아드라 문제는 한 6년 때가 했던 것 같아요. 6년 1차 때. 그런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어떤 성숙한 인격만의 축적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는 거 꽝 찍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갖춰갈 것인가. 비즈니스 미션의 기업의 경영을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인내심 필요하고 긴 로드플랜 속에서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GSL의 어떤 모드 관계된 것이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 어떤 제가 10년을 결산하고 20년 결산하고 30년 뭐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야지 그냥 3개월, 6개월, 1년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내기에는 너무 좀 비즈니스 미션이나 노하우는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리 손님이 급하더라도 농부가 봄에 씨앗 뿌리면서 가을 대야기 곡식과 열매를 백배를 거두는 거지 3월에 뿌리고 4월 달에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비즈니스 미션 생각할 포인트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액션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비즈니스 미션의 소명을 가진 사업가를 양성하는 것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지원,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죠, 혼자 못하는 팀을 해야 되니까 네트워크. 그러니까 혼자는 네트워크가 너무 없거든요. 근데 약 거들어서 같이 참여하면 네트워크에 대한 거. 그리고 누가 창업하겠다 하는 순간 좀 응원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창업 지원을 뭐 멘토링 하는 거, 코칭 하는 거, 컨설팅 같은 거, 팀 사이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자본 조합이 참여. 그렇죠? 뭐 아이템은 있는데 자본이 없을 테니까.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뭐 크라우딩 펀딩이라든가 뭐 등등 캐시 프로에 대해서 자금 사업할 수 있는 자금을 내는 거예요. 다문화 사역회는 다하나 교회 등이 있는데 그 장충교회가요. 그 동대 입구역에 있는 장충교회가 그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 외국인을 도와야겠다 생각하고 중국인 예배팀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몽골 예배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부목사 한 분이 또 헌신해 가지고 그 이제 중국인 예배를 돕고 도왔었거든요. 도왔다가 작년 말에 2016년 말에 장충교회가 어떤 의사결정이냐면요 교회 분립에 대한 안을 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부목사 나가서 교회 같이 해라. 근데 장충교회 교회 중에서 다문화 사역에 관심 있는 교회들 따라와라. 그리고 중국인 예배팀 또 몽골 예배팀 한국 교회 종속된 예배팀 말고 너희들의 교회를 해라. 그래서 3권 분리에 한국 그래서 이제 첫 창립 예배를 올해 2017년 1월에 했었는데 한국 사람 20명, 중국 사람 15명, 몽골 사람 55명. 3국이 다 모여 내 교회예요. 장충교회에서는 한국 교회 외국인 예배팀인데 이것은 이제 분립돼 버렸으니까 독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사람도 4교회인 거예요. 중국 사람도 4교회인 거예요. 한국 사람도 4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다 하나 교회인 거예요. 우리 다 하나 교회예요. 이름을 바꿨어요? 장충교회에서 분립돼서 나가서 이름이 다 하나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잖아요. 지금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치? 글로벌 시대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에 있더라도 이미 한국의 사역이 다문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럼 사역과 교회는 그러면 이들이 뭐 합니까? 몽골 유학생, 몽골과의 관계 비즈니스는 이루어질 거고 중국 유학생, 중국과의 관계는 뭘까? 수평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수직관계와 수평관계와 그런 어떤 다문화 사역, 글로벌 개념에서 또 해서 보면 이제 우리 요새는 최근에 시니어 선교사 해외 거주 있잖아요. 선교사가 자기 경험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거기서 이제 거주하는 거죠. 거주하면서 현지 교회도 도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나눌 수 있고 취할 수 있죠. 일어났던 것들이 비즈니스 미션 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우리가 관심도 있고 조금 맘만 먹으면 할 수 있고
약간의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많은 일거리 내지는 내용이 아닌 많은 생각이 액션 쪽으로 드는 거죠. 근데 이런 면에서 실제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이제 우리 GS에서 배출한 사업가를 알지만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업가들 중에서 비즈니스 미션에 헌신하고 있고 관계하고 참여하고 있는 사람분들, 사업가들 누구 뭐 어떤 생각하고 뭐 하고 있나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제가 조사한 여기 써진 사람 저도 저하고 제가 직접 대화해본 사람, 제가 만나본 사람, 제가 만나본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이분은 보니까 이름 많이 잘 든다, 남들도 이랬으면 좋겠다, 제가 좀 청년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모델 케이스적인 측면에서 참 저에게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는 거죠. 첫 번째 그 김준호 사장님은요, 지금은 부회장이라고 해요. 왜 부회장입니까? 회장님은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인은 영원히 부회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는 천지이기십니다. 이분은 기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뭐냐면 최고와 함께 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요, 한국에 의료기기 만들어서 병원에 납품한 게인데 한국의 마켓시어가 10%고 90%를 일본에서 장악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상식을 봤을 때는 한국 시장에 일본이 90%고 한국 10%고 그 10%니까 뭐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최고하게 손을 잡고 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첫 번째 판단된 것은 그러면 일본이 부시고 일본하고 손잡아야 된다고 생각해. 동종업계고 경쟁업체인데 손이 안 잡아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 이해가 안 되고 그가 이게 뭐지? 해서 발견한 회사가 맥카스라는 유통업체를 발견했어요. 미국 회사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구매 대행업체예요. 병원에 사실 병원 지으면 그 턴키 베이스로 이 맥카스라는 회사가 오더를 받아가지고 소싱을 해가지고 원하시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유통업체거든요. 보니까 알고 보니까 맥카슨이 한국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이 선에서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당당히 가가지고 한번 당당하게 최고 함께 일하라. 하늘 말씀 듣고 가는 거니까 자기는 뭐 겁낼 거 없는 거, 뭐 계산해서 먹는 거. 그래서 뭐라고 나는 한국 사람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맥카슨 당신에게 10년 한국을 제외한 해외 시장에 10년 독점 판매권을 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백화점 입장에서는 한국 업체가 당당한 것 같고 자신감 있어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에이스 고장 안 날 것 같아 보이고 사인했죠. 그래서 백화점에 오다가 오기 시작했는데 오다가 너무 많이 온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와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많다. 그래서 당시 회사 크게 크고 크고 알고 있는데 뭐 세계시장 마켓이 얼마 되는데 예, 세계시장 점유율 50%로 세계 1등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시장으로 매우 작잖아요. 맥카슨의 오다를 받는 순간, 맥카슨과 계약이 되는 순간 갑자기 세계시장에서 50% 세계 1등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계 1등이 실적하고 국내 영업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국내 마켓이 90%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시장 점유율 10%도 안 되고 비실비실하고 이익도 못 되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세계시장 50%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시간이 얼마 걸리겠습니까? 한 달이 걸리겠죠. 무슨 말? 계약서 쓰니까 계약서 쓰는 순간 맥카슨 국정에서 맥카슨 50% 물량이 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지저스 빅토리 메디칼이에요. 지저스 빅토리.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사업의 승리와 이김의 모든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다. 최고하게 체포하고 나도 들어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것이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최고하게 손잡고 일하라고. 그러니까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일본에서 갔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조사해봤더니 맥카슨에서 발견된거 발견돼서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까 구해서 세계시장에서 50%인지 모르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계시장 50%. 아까 알바토스 말했잖아요. 하나의 내용이네. 그래서 제이브에그라는 회사가 연간 그 매출이 1000억도 안 되는 사실 중소기업에 가까운 회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지 아낌없이 하나님을 훔치네요. 왜냐하면 뭘 기억하냐면 조그만 회사 있잖아요. 이익을 못 내면 그거에서 그러니까 오늘의 내 모습의 이 모습은 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어느 해 제가 그
실제 성경으로는 나만 돈 계산하니까 한 250억 되는 거예요. 매출이 10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연간 250억 정도의 성교 미션에 이렇게 헌신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회사입니다. 정충 씨라는 사장님은 LG화학 이사를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대기업의 임원이 사실 정년 보장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와서 새로 이제 전문 경영을 좀 찾다가 제가 오미아였어요. 오미아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데 뭐라는 데가 없으니까 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안 가려고 몇 번 망쳤죠. 왜냐하면 매출액이 200억인데 적자가 70억이거든요. 종업원 150명에. 대한민국에 아무리 회사가 없더라도요. 매출 200억에 적자 40억, 70억 나는 적자를 누가 가겠어요? 거기도 안 가려고 했죠. 근데 다른 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선택이 이제 거기라도 갈까 말까 하는 생각이 왔죠. 근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도가 오네. 그게 뭐냐면 이익을 3% 내고 있는 회사를 가가지고 이익을 5% 내봐야 무슨 생색이 나겠냐는 거예요. 근데 적자 20%로 회사를 쫙 만들어놓으면 야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보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믿는 사람이고 나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니까 뭐 할 거겠죠. 적자가 심한 말도 안 되는 회사를 갖고 회생시키면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생각.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다 말렸죠. 가족도 말렸고 다 말렸는데 저희가 그래서 딱 가가지고 하나님 경영을 쓴 거 보니까 너무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요한 일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해서 이름을 사랑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분석해가지고 실천강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그렇게 설치니까 150명 종업원 40명이 금방 그만뒀어요. 무슨 말이야? 대기업의 이사 임원이 중소기업에 찾아러 왔다 해서 기대감을 딱 봤는데 말한 걸 듣고 보니까 매우 비상식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 사람 경영을 하고 하나님 경영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월급에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돌았다 미쳤다 생각했거든요. 사실 한 달 내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150명 정도에 100명이 됐어요. 그런데 수년 만에 매출액 2천억에 110명에서 인당률 19억으로 분명히 뛰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네요. 오미아에서요, 오미아. 오미아, 그 탄산칼슘 만드는 회사는 종이 원료 있잖아요. 석회석 같은 거 탄산칼슘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왜 돈을 그 적자를 많이 받냐면요. 그 순도라는 게 있어요. 사실 순도가 있어요. 순도가 떨어지니까 기계가 부실하고 오래되고 하니까 순도가 안 돼요. 물건마다 납품해서 반품되면 물류비용 발생하고 매출 발생하니까 적자가 나죠. 근데 이제 기계를 좋은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좋은 기계를 사다가 좋은 기계가 가니까 품질이 좋아지면 다 합게 된 거죠. 근데 기계를 이 정치 사장이 아주 아주 예리한 분이 되고 화학 전문가가 돼가지고 순도를 월드베스트 순도를 내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계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아주 쉽게 설명해요. 우리 메이우유나 뭐 우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만 옛날 보면 기능성 우유라고 아인슈타인 우유 있잖아요. 막 칼슘, 뭐 머리 좋아하는 우유, 그게 이제 막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머리 좋아하는 우유가 막 칼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칼슘은 사람이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종이 원료의 칼슘이나 불순물질이나 상관없지만 사람이 먹는 우유에는 불순물을 만들 거잖아요. 이게 순도가 제일 좋은데 그 순도를 낼 수 있는 기계는 오미아에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첨단물 시장이 열린 거예요. 화장품이랄지 식품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쉽게 해서 그 종이 시장은 한 가방에 만 원 받았다면 그러니까 한 컵에 500만 원 받는 거예요. 매출이 이퀄이라고 순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만들어냈다는 리더가 저는 참 존경스럽다. 그 다음에 이게 CBOA라는 스펜서 사장은 한국 재미교포인데요. 미국 가서 경영대학원 공부하고 미래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일산, 분당, 뭐 신도시 있잖아요. 딱 트렌드가 나올 거잖아요. 신도시에 딱 가가지고 신규사업 시작했어요. 토목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건설사업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쪽이 그럼 발달될 거니까 애측이 미래가 보이니까 사업했죠. 사업 떼돈 벌었죠. 그냥 선전했으니까.
뜰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뭐죠 그 지역에 이제 뭐라 하죠 그 이익에 대해서 외지사를 와서 동상 혼자 다 걸어가니까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그 투서 내지는 미론이 발생을 시작한 거죠. 그걸 딱 보고 이분 너무 보고 나서 어느 한 믿음으로 결단 나게 해가지고 회사를 매각하고 전 이익금 나온 것을 그 지역개발 자금을 시청자 100% 기부한 생각이고 나는 미래하게 된 공부를 했는데 역시 보니까 맞더라 이거죠. 나는 경험함으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해면서 사업을 옮겨와서 지금 이제 로스앤젤레스 사업하고 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지금은 이제 저기 뭐 항공기 부품 같은 거 사업 쪽을 하고 있는 제조 유통 쪽을 하고 있는데 뭐 대단해요. 한 번은 스펜서 사장님 이 회사에서 저에게 연락 와서 그게 한국 기업을 돕고 싶은데 한국 기업 수출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국 기업 중에 부품 업체 중에서 좋은 품질의 물건이 있으면 제가 미국에 사업하고 있으니까 수출 도와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업체를 소개해가지고 견적 내라 그랬어요. 숫자를 말해주세요. 견적을 내는데 이제 제조 원가가 있을 거잖아요. 제조 원가에 이익해서 또 수출하게 되면 내고도 요구할 거고 물류비, 수출비만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것도 다 계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산해보세요. 1달러라고 했어요. 견적금을 낸 거예요. 1달러 내면서 찍으면 내고 한 10% 대가 0.9달러 받든지 뭐 이렇게 좀 나는 생각하고 여유있게 보낸 거죠. 근데 이 회사에서 영업을 너무 잘해가지고 오다가 양성 오다는데 내고 요청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양성 오다가 딱 왔는데 또 이게 서류 있잖아요. 수출 면제인데 딱 봤는데 수출 단가가 1.1달러 정도 있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 왔어요. 이 숫자 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 수출인데 숫자 틀리면 안 되는데 견적된 게 1달러인데 조금 1.2달러 왔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어떻게 바꿔주냐는 게 국내 걸리고 수출인데 그냥 당황해요. 저도 물어봤거든요. 아니 그 견적을 6달러로 냈다 0.9달러가 1.1 치켜서 숫자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고객과 협상을 잘해갖고 품질 좋아서 0.2달러 더 받았다는 거야. 고객이 더 받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있잖아요 딱 뺐다 얘기야. 10% 더 받았기 때문에 10% 더 준다고. 저는 지금까지 많은 비즈니스맨을 만났지만 견적이 비즈니스를 견적하는데 내가 돈을 더 벌었다고 더 받았다고 그걸 100% 너에게 넘겨주는 그런 사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축의 약속만 주면 되고 나머지는 다 내 두 가지 가져갈 수 있잖아요. 저는 이 회사가 그 비즈니스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엄청 정직하게 뚜렷하고 소신있게 뚜렷하게 그러니까 그 정당한 이익을 찾게 노력의 대가에 정당한 이익만 찾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나는 그런 태도 같은 것이 제가 만났던 일반 회사 분이 아주 특별해. 매우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죠. CEO의 뜻이 뭐냐면 chairboard is our road예요. chairboard가 뭐냐면 이 사람의 의장을 말해요. our road,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땡땡땡. 여하튼 뭐 제가 만나본 사람 많은 제가 컨설팅하는 회사 아보텍을 해서는 2004년도에 김병규 사장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기도를 했어요. 2004년 무슨 했냐면요. 회사 성장된 회사예요. 코스닥 성장을 해요. 상장되기 전까지 모든 중소기업들이 되게 겁을 많이 내거든 불안정하잖아요. 상장되는 순간 드디어 돈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고 주식을 자기 잡은 회사는 인정받은 회사가 된 거죠. 하나님께 나라를 왜 성공한 사업가 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2004년 300쇼에 1년 동안 자기 집 안방 화장실에 무릎 꿇고 2시간 시간 새벽마다 기도했다. 회개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저를 왜 사업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1년 이렇게 하고 나서 내렸던 결론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그리고 결혼 방식, 믿음 소망 사업. 그걸 바꾸고 지금까지 12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 청소했는데 한 번도 안 빠지. 여기 12년은 2004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2010년까지 매주 5개 직을 순회해서 신을 헌신을 드려요. 5개 직이 뭐냐면 이 회사가 경기도 1월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제 어디지? 김포 쪽에 있고 그다음 인천 남동단에 있고 수원에 있고 그다음에 천안에 있고 평택에 있고 또 서울 사무실 있고 5개 돈이 나가가지고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매일 가고 2시 한 3시 반까지 해줘가 이게 김병우 사장은 매일 이제 한 곳에 가서 그 지역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헌신을 드리죠.
매우 진지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관 독대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7개 기관인데 처음에 한 개 기관 돕다가 탈북자, 그 다음에 고아원 돕고 해서 분위기 돕기를 지금은 7개를 갖고 있는데 매우 정성스럽게 꾸준히 잘했습니다. 창립 기념식 같은 거 안 해요. 창립 기념식 할 때 예산이 있을 거잖아요. 고에 사도록 기관과 찬양대, 찬양대하고 성부가 나누는 거. 이 회사가 아주 좋은 일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려면 고아원 매칭 펀드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그 고아원생들이 만 3년이 되면 고아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올 때 이제 정착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돕기 위한 측면에서 어떤 제도를 하냐면 고아원 원생 한 사람이 한 달에 3만 원을 저축하면 그 해당되는 열심히 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기 돈 3만 원 저축하면 6만 원 정도 쌓이는 거죠. 그럼 6만 원씩이 쌓이면 나중에 그 고아원을 퇴사할 때는 목돈을 안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고아원생들이 한 달에 3만 원도 그들에게 적은 돈이 아니어가지고 저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텍에서 고아원 가가지고 고아원 1대1을 준다 해가지고 너 만 원만 하라고 만 원 하겠다고 3만 원은 세지만 만 원 예 알았습니다. 만 원 하면 아모텍 2만 원 장학금 주는 거예요. 그럼 본인 돈 만 원 아모텍에서 2만 원 그럼 3만 원이잖아요. 3만 원이 들어가면 3만 원 되면 6만 원 되면 고아원생 만 원 내면 5만 원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아원생 나갈 때 2천만 원씩 돈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정부에서 뭐 나 200만 원 주나봐요. 200만 원 한 못 얻었거든요. 2천만 원을 다 해가지고 그걸 고아원마다 돌아다니는 걸 해요. 근데 고아원마다 고아원생이 많잖아요. 또 금액이 인당 한 사람당 매월 2만 원씩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엄청. 제가 물어봤죠. 이렇게 돕는 게 많은데 숫자 늘리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또 돕는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모자란 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나의 미션이고 소망이고 사업하는 목적인데 어떻게든 감당해야지 내 집 팔아서 감당해야지 그걸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는 김병규 사장의 어떤 헌신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YB 인터내셔널 회사는 박성열 선생님 청도에서 악세사리 사업의 건설점을 시작했어요. 청도 가서 이후에서 무역업 시작했고 영어 통역을 하면서 이게 군대에서 카추사를 했거든요. 영어를 할 줄 알아가지고 영어 통역해서 바이어를 만났어요. 직원들 만들고 나서 중국 직원들에게 영어 성경책을 영어 공부시키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감성경을 하다가 복음송이나 찬양 경기인데 요즘 찬양, 찬송가 노래 공부하는 노래 공부하는데 복음송으로 찬송가로 노래 가르치면서 가사 의미를 봤잖아요. 백혈병병은 불의의 독기라고 복음주의 가치관에 결국 이렇게 해서 왔어요. 현재 이 회사 직원이 한 100, 중국인 직원이 한국 직원이 한 10명 정도, 중국인 직원이 100명 정도 되는데 이 회사 처음 만들었을 때 중국 직원들의 크리스찬이 0%,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100여 명의 중국 중에 100% 크리스찬이에요. 공식적으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새벽 공부하죠. 새벽 공부, 영어 선생님도 공부하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도 그 이후에 가면 뭐 여기랄지 공장 같은 데 가면 기타 치고 복음 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렇죠? 중국 청년들이 누구냐면 YB 직원들. 현재 YB 인터넷에서는 후발라 중국 그 이후에 있는 한국 기업이 한 3-4천명 정도 사업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후발 중에 후발이 근데 지금 오늘 기준 2017년 기준에서 이후에서 가장 큰 돈을 제일 잘 버는 대표적인 한국 기업, YB 대표적인 아주 자부심이 강하죠. 일단은 100% 크리스찬이 되고 말았으니까 직장 선교에서 아주 대단하고 아이템은 액세서리 무역업 그러면 좀 이야기 한마디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그 사업이 잘 됐을까? 무역회사 되게 많은데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요 영어 통역을 해서 바이어를 만났는데 저희가 영어 통역을 하는 거 저기 안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국의 최고의 바이어, 영국의 최대의 바이어가 이후에 왔을 때 이 사람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샘플을 공급하면서 자기 바이어를 참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이 유통, 알고 보니까 영국이 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영국의 제일 큰 바이어가 오달리고 제일 큰 물량 주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유통이죠. 이것도 유통.
아니 또 누가 얼굴 보고 이 사람을 빗발이 아니면 누가 어떻게 알겠어? 자기 성실하게 읽었는데 현재 오늘 기준에 이후에서 가장 잘 나가 KR 컨설팅에서 컨설팅을 했거든요. 이 사람을 컨설팅했는데 어떤 식이었어요? 컨설턴트 감명 받아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KR 그만두고 여기까지 가면 안 돼. 지금 그 무장 관계 그래서 여러분이 저기 이종이라고 저기 삼성전자 출신 저기 아래 와서 일하다가 저기 탕인을 만났습니다. 같이 가서 그때 가서 만났죠. 예. 그분의 설명을 듣고 브리핑 저기 가면 지금 가면 저 안 돼 그 사람 누굽니까? 전직 KR 컨설팅 소속 상급 컨설턴트였었고 뭐 했습니까? 와이프 들어간 컨설턴트 사람. 근데 KR는 그만둔 거지. 여기 가서 직원을 이렇게 막 디네트는 크리스찬 청년의 창업입니다. 그렇죠? 통역과 번역 사업을 해요. 해석 엔지니어 용역 사업을 하는데 열심히 잘 해가지고 자립을 했어요. 처음에 애 먹었지만 근데 이 사람이 드림스 드림이라고 NGO 단체를 설립했죠. 드림스 드림으로 NGO 단체를 설립했는데 일반 NGO 단체는 모금된 금액 중에서 내부 그 관리비 내는 운영비가 뭐 5% 10% 20% 쓰잖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임채동이라는 사장은 받은 돈 전부를 100% 이렇게 목적에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또 운영비 모두를 자비량을 성년이가 성교사 만나는 비용 모든 관리비 모든 것을 스스로 100% 자원 봉사를 그래서 모금한 돈 그대로 가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했으니까 성격이 좋기 때문에 네팔, 파키스탄 나오고 않고 벌써 9개 지었어요. 그 100개 짓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데 제가 어떻게 저는 처음에 100개 짓겠다고 말할 때는 어우 어느 세월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1, 2년 만에 9개 짓는 걸 보니까 지금 열몇 번째까지 모금하고 있는 중인데 그 이름 누구예요? 차유린인가 하는 사람인데 그 당구 선수가 있어요. 차유람. 당구 선수인데 이 드림스 드림이라는 애저 단체에서 홍보 목적으로 홍보대사로 임명하겠다고 초청했는데 동의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홍보대사 위촉장을 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차유람 선수인데 위촉장 레이플을 제작했죠. 주면서 이제 그 드림스 드림 사업 소개 한 거죠. 사업 소개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 이제 홍보대사가 됐잖아요. 홍보대사 돼가지고 딘스님이 그 되게 마음에 들었나봐요. 마음에 들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생각해볼수록 좋은 단체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학교 하나 치는데 돈 얼마 필요해요? 한 2천만 원이 된다. 성교는 2천만 원 된다 하니까 그러면 제가 홍보대사니까 제가 2천만 원 기부해가지고 하나 지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본인이 말한 거예요. 홍보하러 했더니 거의 2천만 원 돼가지고 학교 하나 치자고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시 뭐 기증식 전달식 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홍보대사 위촉장을 위촉시킨 거 그때 이제 그만 하고 그래서 이제 나를 하나 잡았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2천만 원 기부하는 거니까 두고박 하는 사진 하나 찍어야겠다 생각하고 행사를 왔다가 돈을 2천만 원, 4천만 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4천만 원을 했더니 집에 가서 남편하고 생각했더니 남편이 나도 하나 해 이렇게 되겠다고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2천만 원, 남편 이름으로 2천만 원 학교 두 개 또 뜻과 비전이 좋으니까요. 어떻게 대단하죠. 청년인들도 그렇죠. 스케일. 그래서 제이스리 메디칼의 강동환 대표가 수요 성격 공부를 하고 있고요. 금요 신회에 드리고 있고 강동환 대표 직원 성격이 어떻게 되면 회사 직원 중에서 가장 믿음이 없고 가장 안 믿을 만한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동안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자기 부인, 자기가 직접 서빙하고 식사를 해야 돼요. 풍성하게 1년 동안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명씩 불러요. 회사 직원이 가장 예심 안 믿을 사람. 사회기에 특별 초대해가지고. 강도가 되면 삼성수범이라 했는데, 그 회사 매출이 한 300억 되고, 뭐 이익도 잘 내고, 벤처 캐피탈로부터 돈도 투자도 받고 해서, 겉보기에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또 나름대로 사업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광명 철산동이가 그래서, 조그만 집에, 조그만 집. 제가 그 지방 가봤는데,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평수가 정확한 건 한 13평 되겠군요. 단체방 사. 자기가 평균 이하로 살았습니다. 그 삶의 태도에 대한 것이 청빈까지는 아니고 빈까지는 아주 이렇게 아주 현실적이에요.
현재는 아메바 경험을 도입했고 사라의 공동체 도입했어요. 그리고 비인 선교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기대가 돼요. 아프리카 우간다에 그 선교사를 만났다면 그런 이슬람 도시에 가서 기독교 유치원을 설립했더라고요. 성경적으로 이슬람 도시에 그러니까 우간다는 그 도시 단위로 이슬람 도시, 기독교 도시 구역이 있어요. 이런 성경국도는 이슬람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 기독교 유치원을 그 동네 가운데 유치원을 설립했으니까 어린이들이 오잖아요. 어린이들을 얼마나 지극적으로 잘 설교를 했든지 어린이들이 일요일 돼서 유치원 오는 거예요. 일요일 되면 일요일은 수업 없어요. 근데 학생들이 애들이 선생님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면 일요일이니까 월화수목 구매야 당연히 수업하니까 일요일인데 예배 드렸지 않겠어요? 교사가 다 기독교 유치원인데 크리스찬들인데 예배 드리죠. 애들 같이 선생님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들도 예배 참여하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를 가니까 부모가 걱정되니까 따라와가지고 예배를 맨 뒤에서 가지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모도 참여했어요. 부모 참여가 신기하고 유사한 거잖아요. 유도 참여. 그래서 교회가 만들고 예배가 만들고 그러니까 이슬람 도시에서 그 이슬람의 그 높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추방이에요. 그렇죠? 그 장소 임대해서 빌려서 한 거잖아요. 여기 주인한테 야 그거 방 빼! 쫓겨났어요. 쫓겨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어린이 부모와 이웃들이 돈 모아가지고 땅 사가지고 사라진 그 옆에다가 바로 거두고 사라진 코나에다가 사고파도 서로 지어버렸어요. 사랑과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이기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사랑이요. 그리고 이제 한국식 교육이잖아요. 우간다에서 이제 영어 교육 체험시키니까 부모들 있잖아요. 다 학부열 있잖아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잘 키우고 싶잖아요. 사랑이 많은 유치원 있잖아요. 교육 잘 시키는 유치원. 종교를 떠나서 부모들 무조건 전폭지자거든요. 건물 중에 나가라고 하니까 학부인들 도움 받아가지고 딱 던져가지고 딴 데 가면 안 되더라도 멀리 가버리면 우리 애들 어떻게 그 차 태워서 미처 보냈습니다. 그 동네에 있어야 돼요. 그 동네 제일 좋은 상황을 코너에 제일 좋은 땅 있잖아요. 거기 땅 만들어서 건축해가지고 여튼 전 전문인 성격 차별 때 우간다 영원히 땡땡땡 뭐 많다고 생각해요. 헬스텐점의 인터뷰를 황아람 대표가 사업을 매우 순수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심을 매우 성실해요. 그는 유영아 대표를 만났어요. 이렇게 황아람 대표는 조명 회사를 경영하거든요. 제조 공장이에요. 그리고 판매도 하고. 유영아 대표 인테리어. 네. 서로 만나면서 주기받아서 허브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산해서 50대 50. 허브의 지분은 황아람 대표 50%, 유영아 대표 50, 50대 50. 이제 허브를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전시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브라고 하는 어떤 그 조명 전시장, 인테리어 전시장을 만들었어요. 전시장 만들면 천장에 조명이 다 붙었는데 좀 황량하잖아요. 또 손님 와서 보면 커피 한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카페를 만들었어요. 허브 카페. 그럼 전시장 물건 팔죠. 커피도 팔죠. 그쵸? 뭐 이것도 팔고, 책상도 팔고, 의자도 팔고, 그림도 팔고, 다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허브 유통을 만들었어요. 땡땡땡이에요. 회사 계속 만들어요. 만들면서 허브라는 회사가 두 사람 지금 50%를 했잖아요. 허브 카페를 만들기 별도 법인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허브가 만들었으니까 허브가 지금 50%를 갖고 직원 중에 두 명을 뽑아가지고 동역자 예수님께서 꼭 딱 쪄서 보내더라고요. 정도 연금으로 둘 보내가지고 둘 뽑아가지고 각각 25%를 지금 주는 거예요. 둘이 합쳐서 50%. 회사 50%, 너희들 50%. 4명이서 4사람에서 25%를 갖는 거죠. 벌써 회사 6개 만들었어요. 크리스찬 재정에 대해서 하루 8시간씩 하고 10일짜리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해요. 현재 직원 65명인데 다 사장만 들어가요. 창업에 대해서 겁이 없어요. 바로 창업하고 창업하자마자 바로 다 돈 벌어요. 아주 사업을 벌어요. 근데 재미난 건 사업보다 사람이 관심이 있어요. 직원 중에 누구 한 명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고민이 있어서 사장을 포함해서 전 직원이 과장하면 전 직원이 달라붙어가지고 일 다 내려놓고 6시간 신앙적으로 밤늦게까지. 그런 스탠드 사람. 저는 이 허브 공동체 또 이렇게 해산 조명을 보면서
분명히 사업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요. 회사 재정을 100% 투명하게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지만 받은 급여의 지출 내역까지를 공유하는 회사와 공동체는 별로 없거든요. 빚 감독이 있잖아요. 각자 빚이 있으니까 그렇죠. 몇 년에 걸쳐 갚을 것이다. 다 상담하고 다 코칭하고 그래서 회사 재정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전 직원의 개인 재정이나 이론까지 것을 다 오픈해가지고 재정 관리에 투명해요. 아주 특별하네요. 그래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이건 이익집단이잖아요. 공동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 교회예요. 일터교회. 전 직원이에요. 저는 히스드롬에 대해서 되게 특별한 선한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 불확실한 시대에 비즈니스 미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 찾아 사람 부르는 거 있잖아요. 콜링하는 거 있잖아요. 당신 비즈니스 미션 해볼래? 라고 권유하는 거 있잖아요. 많은 크리스찬 동원하는 거. 사람 부르기. 하나님의 콜링. 어떤 비즈니스 미션의 콜링. 콜링 필요하다. 블로그 하는데 부른 사람 중에 신앙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만족한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세워줘야 되겠죠. 육성하기. 인재 양성이 되잖아요. 육성하기. 육성하는데 육성이라고 지식으로 몸만 유효하면 안 되잖아요. 성숙된 인격을 가져야 되니까 사람 만들기. 그런데 계속 품어야 되겠죠. 사람을 품어야 사람 만들기. 사람 만들어서 우리는 또 뭐 했습니까? 남은 건 사람 남겨놓은 사람들. 우리가 키운 사람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GSN 사역에 있어서 10년 지나서 GSN 뭐 했어요? 라고 하면 뭐 사업 내용 쫙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제스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남았고 누가 남았고 누가 누구 그렇죠?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 가운데 그들을 불렀고 그들을 세웠고 그들을 만들어 그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해 브라운 시대 미션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유일한 전략이 아닌가 라고 끝! 땡! 제 뭐 질문이 될게 의견 있으면 어떻게